이번에는 제법 묵직한 녀석이다. 영광의 주인공은 또 한 명의 대청호 터줏대감 보름달로 1.4kg의 전형적인 자포니카 토종 대물장어를 낚은 것이다. 예, 처음에는 지렁이를 썼는데 지렁이가 바닥에 새우가 너무 많아서 한 시간을 못 버티더라고요. 그래서 올 미꾸라지로 교환을 다 하였습니다. 그리고 한 2시 반 정도 그때 한 10cm 정도 들어가는 거를 바로 후킹을 했더니 바로 올라오더라고요. 근데 원투거리는 한 40m? 그리고 한 수심은 한 7에서 한 10m 꼴에서 나왔습니다.